네, 가톨릭대 학교장 추천전형, 학생부 종합전형 중에서 학교장 추천전형 204명에 대해서 여러분들 면접 중심으로 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4명, 많은 인원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인문사회, 자연공학, 수능체제와 무관합니다. 다만 의예과랑 간호학과가 수능체제와 연결되어 있고 의대와 간호대 팀은 별도로 다른 팀에서 여러분들이 이와 같은 입시 면접에 대해서 안내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전형 요소 및 전형 방법 비율인데 1단계에서 3배수 모은 것으로 학생부랑 자기소개서 서류를 평가하고 2단계에서는 서류 평가를 70으로 내리고 그 다음에 제시문 기반이 아니라 제출 서류 기반, 서류 기반 확인 면접 기준으로 해서 30% 그렇게 구성을 해서 최종 합격자를 선발합니다. 서류 종합평가에 있어서 학생부랑 자기소개서를 서류 평가함에 있어서의 요소입니다. 정성 평가 기준이고요. 지원자에 대해서 2인의 입학사정관이 평가합니다. 학업 역량, 전공적 합성, 인성 발전 가능성입니다. 자, 본격적으로 면접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네, 가톨릭대 학생부 종합전형 관련해서 면접 부분입니다. 1단계 되는 합격자에 대해서 학생부와 자기소개서, 즉 서류를 기반으로 활용을 해서 평가 요소는 세 가지입니다. 전공 적합성, 그리고 인성 발전 가능성. 이세 가지에 대해서 평가를 하고, 평가의 방법은 지원자의 제출 서류 내용의 진실성 및 가치를 확인하기 위해 10분 내외 개별 면접을 한다. 그렇게 됩니다. 단, 의예과는 관련되는 상황과 연결해가지고 MMI 부분이니까 이 부분 것은 히포크라테스, 히포메디팀에서 별도로 할 겁니다. 오늘은 일반 학과 관련해가지고서 지원자 1인에 대해서 입학사정관 또는 교수님이 2명 이상 복수로 평가합니다. 핵심적인 부분과 제출 서류 기반의 진실성 가치를 확인하기 위해서 10분 내외 면접한다는 점 유의하면 되겠습니다. 구체적인 전형 일정입니다. 1단계 합격자를 10월 18일 날 발표하고요. 의대만 수능 이후에 발표하죠. 그리고 면접 평가는 10월 18일 발표한 다음에 10월 26일 토요일 날 면접이 진행됩니다. 의대만 수능 이후에 1차 발표하고 수능 이후에 면접이 있다는 점 유의하면 되겠습니다. 네, 다시 한번 강조하겠습니다만은 면접 평가 부분 거에 있어서 전공 적합성, 인성 발전 가능성에 대해서 서류 기반 확인 면접이다 하는 부분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기출 문제가 큰 의미가 없고 철저하게 여러분들은 자기 서류를 기준으로 해가지고서 현장에서 실전 면접을 하기 전에 모의 면접을 반드시 하고 모의 면접에 따른 전문가의 피드백을 받으시면은 여러분들이 충분히 하루나 이틀 정도의 가톨릭대 학생부 종합전형 면접 대비가 가능하다는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